가장 큰 축복 이신 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이 가장 많이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머리에 가득할까?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제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근데 대부분의 평신도들의 머리에 뭐가 있는지 저는 잘 알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돈이 있습니다 예, 돈이 머리에 가득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의 머리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예? 아, 하나님의 말씀 예, 확실히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요 예, 맞습니다 목사의 머리에는 예, 설교로 가득합니다 예, 이 설교라는 것이 늘 따라다니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자면서도 설교를 생각하는 게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한국의 목사들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많이 합니다. 예, 저도 보니까 뭐 새벽기도 네번 그리고 어, 수요기도 또 설교하죠. 어, 또 어제는 결혼 줄에 설교했고 오늘 네번 설교하고 예, 그리고 또 신방 설교도 중간에 하고 외부 설교도 하고 이러면은. 기본이 한열 번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설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화 준비가 모든 것에서 예화를 찾는 거예요.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보고 뭐 누구를 만나고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예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화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예화라는 것은 설교학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의 창문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건물에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답답해요. 너무 칙칙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다 창문이다 그면 어떻습니까? 밝지만 무게가 없어요. 이 설교에서 예화라는 것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필요한 예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화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왜 예화를 하냐. 여러분들을 뭐 웃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화의 목적은 본문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본문의 의도를 아주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본문은 잊어버리고 예언하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네? 본문은 뭔지를 잘 모르고 본문은 다 잊어버리는데 아, 목사님이 그날 그런 예화 들었지 그 예화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는 본문은 반복해도 예화는 반복하지 말라.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화를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아니고, <laughs>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예화를, 예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불의한 인간에게 뭐가 나타나고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의한 인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게 상업적인 의미로 다 치러주신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신칭의 한번 따라 합시다 이신칭의 예, 썰이자를 써서 어,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의를 얻게 되었다 이신성의가 아니에요 이룰성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를 이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불리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 그 유대인 그리스오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 정말, 바울님, 바울님이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아, 바울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많네요. 예? 제가 참 불의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의로운 자가 되었네요. 아,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 여기에 늘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까요? 예. 그러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바울의 말이 이렇게 긍정이 잘안 되는 거예요. 선뜻 수긍이 안 돼요. 어 그래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할례를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그 예시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예를 들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니,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게 도대체 뭐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를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뭘 예로 들어야 될까요? 구약이죠, 구약. 구약을 예로 들어야 돼요. 그 구약의 예일이 바로 3절에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 거기 이제 기억이라고 돼. 이게 이제 관주죠. 주석, 품노트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억에.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창. 15장 6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 15장 6절.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시면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와의 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다음에 시작. 하늘을, 예,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예,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는 게모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몸에서 날,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다 네 후손이다 라고 그러는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도 믿겠습니까? 네, 양심이 다 있으시네. 여러분과도 네. 안 믿죠.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나와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여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의로 어떻게 해요? 여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왜 의의로 왜 여기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요? 해요? 아니에요. 해요. 율법을 행했으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있지도 않아요, 사실. 창그어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의 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그 창세기 1 5장에는 모세 율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유대인 그리스인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사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임금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의 사장님이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은 여러분의 일한 거의 대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은혜입니까?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이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일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장님이 알고는 여러분에게 임금을 줬어요. 와,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한 적인데 겨울에 겨울 방학 때이 합판 공장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따만한 그 합판 몇 장을 계속 끊임없이 옮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약거래요 네. 그래서 하루 아르바이트하고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사장님이 저에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일주일 임금을 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 사장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하님이여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임금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그 장르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내가 행하지 않고 삭스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일한다 라는 것은 나의 공로예요. 나의 음입니다삭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의인데,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네? 일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걸잘또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 일하지 않는 게 믿음이구나가 아니고 이 본문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불의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이 몇명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거죠. 6절. 일한 것이 없이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시 말한 바. 자, 다시 한번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은 내가 행위예요. 율법의 행인데 일하는 것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신 것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로 여김을 받은 또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민족적인 영웅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왕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왕의 명성에 상관없이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범한 사람이에요.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기상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어, 목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해서 말할을 때도 단 하나 그가 바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정직한 길로 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참그 부분에서 은혜가 있었어요. 아 치명적인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구나. 다른 거 잘하는 걸 보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당시 자기가 그렇게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보. 그 복이 무엇입니까? 7절 역시 기억관주예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10편, 32편, 1절 이하. 그게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불이한데 내가,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목사님, 다윗이 회개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칭의는 죄사함을 동반하지만 죄사 삶은 반드시 칭의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었는데 죄 지은 걸 회개한다고 해서 나라가 여러분들을 너 의롭다고 그럽니까? 천만에요. 죄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칭의로 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란 걸 깨달은 거야. 야,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이구나, 가장 큰 복이구나,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임하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단어를 발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기다 뭐라고요? 여기다가 여기다 히어가 아니고 여기어지다 그런 말이에요자 보십시오. 여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어떻게 해요?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4절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어떻게 해요?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뭐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진대요 5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어떻게 해요? 여기 신하님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의 보게 대하여 9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어떻게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우리 11절에도 보니까 의로 어떻게요?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이 여러분, 여기,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는 뜻이 뭐냐면, 여기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정하거나 생각하는 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네? 내 자식이 반에서 꼴찌예요. 다 꼴찌라고 그래요. 그러나, 엄마가 볼때 이, 아들이 꼴찌가 아니야. 1등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 너, 남들은 꼴찌라고 그러지만 아빠는 너 꼴찌로 여기지 않아. 1등으로 여겨. 기 그게 로기 좀 할. 내 딸이 뚱뚱하고 어떻게 보면 외모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참못 났어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김태희보다 더 예쁜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을 볼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연 미인들에요. 그게 로기죠말예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야너 나쁜 놈이구나. 너 목사인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네가 사실은 죄인이지만 죄를 지지만 나는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여긴다. 로기조마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로기조마야의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복. 나를 지옥 갈 놈으로 보지 않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할례로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고 되겠습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로기 조마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약속이 확정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수 있었고 할수 있는 단한 가지 일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그렇게 의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왜이 로기 조마이의 이 놀라운 복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큰 복인데, 이렇게 놀라운 복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정말 큰 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쉽게 얻어서 그래요. 공짜로 얻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공짜로 하면 우습게 여겨요. 세미나도 여러분, 공짜로 여는 세미나는요, 사람들이 안올 뿐더러 와서도 강사가 막뭐 엄청나게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오늘 별거 없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강사가 만약에 등록금을 30만 원을 주고 열었다. 그러면 그 30만 원을 내고 강의를 들은 그 청중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얻으면 귀한 걸 몰라요. 책도 그래서 공짜로 주면 안 된다잖아요. 반드시 사야 돼요. 여러분, 제 책을 공짜로 얻은 분들은 헌금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왜안 읽어요? 공짜로 받으면.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 공짜로 얻은 건데, 공짜의 은혜거든요. 이 공짜의 복이 귀중한, 귀중한 걸 몰라요. 내가 그냥 생득적으로 얻은 것들, 내가 일하지 않고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거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물 만들려고 막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했나요? 여러분, 물 마시려고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물을 만들려고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그냥 값 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십니다. 그죠? 없어 보면 그 소중함을 알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물을 사 먹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현실이 됐어요 보십시오 몇년후 몇십 년 후에는 이제는 공기도 사서 공기를 마셔야 될 그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공기를 좀 많이 어디다 싸놓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도 그거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언직주와 이렇게 겹쳐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경로대학도 있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 다 우리 교역자들이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철모를 때는 그 부모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보고 부모님이 점점점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갈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몸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저는 그걸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 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던 분이 기억력이 점점 점 나빠지는 거. 자식과 손자, 친척들의 생일을 다 기억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한테 막 케이크를 주문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기억을 못 해요. 지난주에는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변비에요, 변비. 그래서 관장을 하고 제가 화장실에서 저희 아버님의 그 배변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제 마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칭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왜 이것이 그렇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공짜라서 그래요, 공짜. 좀막 몇천만 원 내야 되고 몇억 내야지. 하, 이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해가지고, 야, 내가 어 이제 백만 원 남았네, 십만 원 남았네. 그래가지고 딱그 액수를 내가 헌금하면, 아, 내가 얻었다 하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받은 것 같지 않고 받아도 감동이 없고 그것에 대한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한 금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 내 자식 잘된 거, 집산거 하, 이런 거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정작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 이신칭의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 전에 된 것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 사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이 이신층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합장품이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자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를 하신 거죠 후원을 완성하셨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곳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용을 하셨어요. 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죠.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최고의 복, 이 이신층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환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한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신칭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신층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이 신칭의 축복이 얼마나 대박인지, 다른 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지. 내 자식은 왜그 모양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 내가 일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칭의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남들은 그렇게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에는 아파트 한채 없고 하, 우리 집에 차한대 없고 내 손에 쓸만한 현금 하나 없고 아마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이진층위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신칭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네. 이진칭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내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